베이스볼, 야구 알아요? 베이스볼 가면은 이 공을 던져요, 그쵸? 투수가.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칠 때도 있지만은 밑에서 공을 잡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붙잡다, 잡다라는 단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에서 보더라도 이 한 친구가 공을 꽉 하고 붙잡았어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잡다,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바로 catch라고 얘기합니다. 아하, 치, 발음 주의하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c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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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ch. 자, 그러면은 나는 공을 찾다,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까? I catch a ball. 조금 더 큰 소리로 다시 한 번 더. I catch a ball. I catch a ball. Okay, good job. 잘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먼저 이번 단어로 보기 전에 고개를 올려봐요, 여러분들. 고개를 한번 쭉 올려서 보자.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해줘. 지금 고개를 들었을 때 여러분 눈앞에 무엇이 보이나요? 일단 선생님 눈에는 조명이 잔뜩 보이네요. 지금 이렇게 머리 위에 보니까 전구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 전구는 어디에 달려있어? 바로 천장에 달려있습니다. 감잡았지, 여러분들? 그래서 그림 봐도라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집에 위에 있는 이 부분, 우리가 천장을 한번 영어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천장은 영어로 ceiling이라고 얘기합니다. ceiling 기억하면서요. 우리 또 같이 발음해 보도록 하자. Go! Ce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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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자, 그래서 천장은 높다. 쌤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안 돼. 안 돼. 그래서 항상 천장은 높습니다. 그렇죠? 한번 같이 얘기해 보자. The ceiling is high. The ceiling is high. One more time. The ceiling is high. Good job! 들어갈게요. 자, 이제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은 지금 화면에 어디에 있나요? 어디 있다고? 중앙에 있어요. 그쵸? 근데 가끔 쌤이 이렇게 가면이? 오!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있어. 그럼 이렇게 가면이? 여러분들의 왼쪽에 있어요. 그쵸? 하지만 이번 단어는 바로 요거예요. 자, 여러분, 선생님 어디 있다고? 중앙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열 번째 배워볼 단어는 바로 center이라는 중앙이라는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위치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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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er. Good. 근데 쌤, 중간에 T 발음이 있는데 T 발음을 안 하셨어요? 라고 분명히 물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야. 미국 발음에서 NT 중간에 보이죠, 그쵸? Center 할 때 NT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에는 T가 자동적으로 탈락되면서 발음을 안 해. 그래서 center이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비슷한 게 뭐 있냐면은 internet이라고 우리가 발음 많이 하잖아, 그치? 근데 미국인이 하는 발음을 잘 들어보면은 어떻게 발음하냐면은 internet이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살짝 기억해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Alright? 자, 그러면은 또 얘기해보자. 자, 그는 중앙에 서 있다.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He stands in the center. He stands in the center. He stands in the center. Good, good, good. 잘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바로 무엇이 났어? 그렇지, 의자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 단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잘 알 것 같아요. 우리 의자는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또 큰 소리 누가 쌤 저요 하면서 chair이요 라고 얘기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했어. Alright.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의자는 chair이라고 얘기합니다. Alright.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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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My dad sits on the chair. 얘기해 볼게요. 우리 아빠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쵸? 얘기해 볼게요. My dad sits on the chair. My dad sits on the chair.
Good. My dad sits on the chair. Excellent job. 자, 우리 아직 수업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을 거야. 뭐 남았어? 리뷰도 남았고 신나는 노래 시간 남은 거 다들 알고 있죠? 우리 그러면 지금부터 리뷰도 하고 챈트도 해보도록 할게요. Catch, 붙잡다. Catch, 붙잡다. Ceiling, 천장. Ceiling, 천장. Center, 중앙. Center, 중앙. Chair, 의자. Chair, 의자.